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공독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부터입니다.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Let him live among you wherever he likes and in whatever town he chooses. Do not oppress him. 그 종이 주인에게로부터 뛰쳐나왔을 경우에 그 종을 돌려보내지 말라고 했었지요. 그리고 그 종이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그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절대로 압제하거나 또 그 종이라고 못 살게 굴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17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No Israelite man or woman is to become a shrine prostitute. Shrine 성스러운 성스러운 곳에 그런 창기가 있으면은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에서는 창기나 남자들 역시도 남창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18절 말씀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You must not bring the earnings of a female prostitute or of a male prostitute into the house of the Lord your God to pay any vow, because the Lord your God detests them both. 남자가 남창이 되어서 그 창기의 짓을 해서 번 돈이나 여자가 술집에 나가서 그렇게 창기 일을 해서 번 돈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혐오하기 때문에 그런 돈은 가져오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19절 말씀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Do not charge your brother interest, whether on money or food or anything else that may earn interest. 형제에게 꾸어줬을 때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식물이든 그 돈이든 모든 것에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였네요. 20절 말씀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You may charge a foreigner interest, but not a brother Israelite, so that the Lord your God may bless you in everything you put your hand to in the land you are entering to possess. 하나님의 법칙은 참으로 또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타국인, 외국인을 말하는 거죠.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받되 같은 민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도 한국 사람도 이렇게 법을 적용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외국 사람에게는 이자를 당연히 차지를 하고 우리 같은 한국 사람끼리는 절대로 같은 형제예요 자매이기 때문에 이자를 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끼리는 오히려 더 못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귀한 말씀으로 또한 무장하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축복을 내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